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도내에서도 방역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영업자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 불균형과 자연재해로 장수 사과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일상 소비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 강화에서 다섯 번째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기, 인천 지역을 넘어 더 남쪽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도내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돈 단지가 밀집해 있는 김제 용지 인근에 차려진 방역 초소입니다. 오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 하루 종일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차량은 소독을 하지만은 그 더 중요한 것은 축산 관계에 있는 차량들은 더욱더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첫 발생 이후 잠시 주춤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도내에서도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에 돼지와 분뇨 등이 도내에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 시도 사료 차량도 시군별로 환적장을 설치해 농가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세를 봐서 충남 이전까지 내려오면 저희들은 방역대를 경계선에 설치를 해서 철저히 통제를 할 계획이고요. 관건은 경기 인천에 집중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강원이나 충청 이남까지 확산될지 여부인데 이럴 경우 인접한 전국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돼지 열병 확산세로 돼지고기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량이 줄면서 도매가는 전주 대비 20에서 30%가량 올랐고 소매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우리가 팔 때도 우리가 가격을 때 부담스러워, 찍기 부담스러워. 돼지고기 특수부위 한 근이 3만 원이면 소고기 가격이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돼지 열병 확산으로 도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축산 관련 축제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김제 지평선 축제와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등에도 발판 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차량은 1회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5년산 노후 경유차를 이용하고 있는 보일러 시공업자 한모 씨.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날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되지만 지자체에 한정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300만 원이 넘는 설치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에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노후된 차를 타고 다닐 이유도 없고 이런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서민들이에요. 버거운 형편에 수천만 원을 주고 새 차를 구입할 수 없었다는 시공업자 박성열 씨. 성수기인 겨울철에 일손을 놓을 수 없어 자비를 들여 저감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적지 않은 비용에 왠지 자영업자들만 책임을 지는 것 같아 씁쓸해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저감 장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전주시의 잘못된 정보 제공 때문에 골탕을 먹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내년 1월에서 3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단속은 1월 1일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 기간 동안은 우리가 단속을 당해요. 전주시는 올 상반기 100대, 하반기엔 500대를 목표로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연식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가고 있지만 시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2만 7천 대나 되다 보니 지원이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예산을 상반기보다 5배 이상을 제가 받아왔거든요. 근데도 일괄적으로 제가 다 못해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노후 경유차를 타는 자영업자들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 당국의 신속하고 꼼꼼한 지원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명절 때 값비싸게 팔리던 장수 사과가 올해는 추석이 너무 일찍 찾아오면서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절에 따라 가격 등락이 너무 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상 소비가 가능한 작은 사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단 높이로 쌓아올린 사과 박스들이 우체국 택배 트럭에 부랴부랴 실립니다. 아직도 명절 대목을 놓친 조생종 홍로 사과들이 잔뜩 쌓여있는 상황. 명절 가격의 절반 이하인 10kg에 2만 원, 5kg은 만 원의 헐값이지만 지금 아니면 팔 수도 없습니다. 추석 이후에 지금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단가적인 부분이라든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 이런 게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조생종 홍로는 그동안 추석 차례상에 올릴 크고 귀한 사과로 인기가 높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추석 명절이 9월 중순으로 이른 탓에 명절 이후에 사과가 집중 출하됐고 팔지 못한 사과들이 잔뜩 쌓이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이제는 명절 대목만을 위한 농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데 농민들도 공감합니다. 사과 하나씩만 먹으면 병원이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런 속담도, 사람 속담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생활화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도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작지만 맛이 좋고 저장성도 우수한 사과 품종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먹보다 작은 테니스공만한 크기로 급식이나 간식에 적합한 사계절 일상 소비용 사과들입니다. 사과라는 것은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저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농업인들이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사과 발전을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의 사과가 명절 대목을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빚만 지는 사과 농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일상 소비용 작은 사과로의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 의결을 앞둔 가운데 농민단체가 점거농성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민중당 도당은 오늘 생색내기용 농민수당 조례안을 폐기하라며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도의회 농산경위는 농민수당의 내년 시행을 위해 전라북도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GM이 철수한 군산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 컨소시엄은 중국 퓨처 모빌리티와 OEM 방식의 전기차 생산 공급에 합의하고 2021년부터 연간 5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명신은 우선 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향후 자체 모델 개발에 나서 2025년에는 생산량을 15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해외 가족을 초청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몇 년 만에 반가운 얼굴을 마주한 가족들은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애틋한 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난생 처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 가족들이 환한 표정으로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2년 만에 재회한 엄마와 아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옥 마을을 거닙니다. 6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네팔 출신 카르키 씨의 가족들이 전주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오래 있다가 만나서 지금 기분이 아주 좋아요. 더 같이 엄마 아빠랑 조금 더 같이 살고 싶어요. 낯선 한식이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같이 하는 점심 식사에는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짧은 체류 기간 탓에 두 모자는 못 다한 정을 나누기 위해 여러 상상을 해봅니다. 외국인들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외국인 노동자 여섯 가정이 참여했으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가족도 만나고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는 좋은 경험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특별단속 석 달 만에 32건의 보험사기 범행이 적발돼 169명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2건의 범행을 적발했으며 이들 사건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33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중 4명은 구속되고 165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금융서비스 직접센터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1년 센터 착공을 목표로 전북개발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LH가 소유한 전주 만성동 부지 만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센터 내의 금융기관의 사무공간과 업무 편의시설, 전문 회의실 등을 마련해 금융산업 육성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군장대 현직 총장이 채용 부정과 업무 추진비 횡령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모 총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채용 기준에 미달한 자신의 부인 등을 객원 교수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 추진비 1억 9천여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에 신청된 영장이 3차례나 되돌려 보내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익산경찰서는 A 목사에 대해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8월 신청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나 반려돼 피의자 신병 처리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주에서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주 한병문화관 일대에서 전국 11개 출판사와 도내 14개 서점이 참여하는 가운데 2019 전주 독서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서대전에선 북콘서트와 독서체험, 헌책 경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군산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들은 올해 90세인 신철균 작가가 1960년대 이후 군산의 풍경과 시민들을 필름을 통해 표현한 것들로 군산의 기억 등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사진을 감상하며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당국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식중독 예방 대면 검수를 위한 현장 방문에 장학관과 사무관 등 50여 명이 나서 초중고 특수학교 중 조리학교를 확인합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재료, 식재료 검수를 비롯해 운송 차량 청결과 개인 위생 상태 등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창업센터에서 지역 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결한 결과 71명의 청년이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